학생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Then why the fuck didn't you say so? 페드릭과 쌍욕을 퍼붓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며 급기야 폭행까지 하는 그는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죠. 그가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이유는 어이없게도 학생이 연주에서 실수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늘 이런 모습만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옛 제자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학생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건네기도 하죠. 위대한 음악가들의 연주를 많이 들으라고 조언하는 그는 재즈사의 어느 한 일화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바로 드러머 조 존스와 색소포니스트 찰리 파커 사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You know, Charlie Parker became Bird because Jones threw a cymbal at his head. 그 일화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때는 1936년 봄이었고, 사건은 캔자스 시티의 리노 클럽에서 열린 잼 세션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리고 유망한 색소포니스트 찰리 파커가 의기양양하게 무대에 올랐죠. 하지만 그는 나머지 멤버가 연주한 코드 진행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난 드러머 조 존스는 찰리 파커의 발을 향해 심벌을 던지며 무대에서 나가라고 했죠. 당시 최고의 드러머 중 한 명이었던 조 존스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건 어린 찰리 파커 입장에선 대단히 망신스럽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찰리 파커에게 끝이 아닌 시작점이었습니다. 찰리 파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나게 연습했고, 결국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알토 색소포니스트 중 한 명으로 거듭났으며, 현대 재즈의 기틀이 되는 비밥이라는 재즈 장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결국 잠재적인 찰리 파커를 찾고 있고, 자신이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조 존스의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 플래처 교수의 입장인 것이죠. 여기에 아직까지 찰리 파커를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앤드류의 열정에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사실 플래처 교수가 가장 혹독하게 다루는 게 바로 앤드류입니다. 아직 부족한 데가 많지만 최고의 재즈 드러머를 꿈꾸며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홀로 드럼을 연습하는 어린 신입생이죠. 연주 실력은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드럼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다릅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드러머는 버디 리치입니다. 쉴 새 없이 그의 라이브 영상과 음반을 감상하고 방에도 그의 사진으로 벽을 도배해놨을 정도죠. 그런데 사실 버디 리치는 앤드류와는 정반대의 음악가였습니다. 버디 리치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드럼 연주력으로 밴드를 장악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밴드가 아니고 십수명으로 이루어진 빅밴드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빅밴드에서 드럼은 필수적입니다. 전체적인 밴드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드럼이 전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디 리치는 그런 드러머가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지휘자이자 리더로 군림했죠. 그렇다면 앤드류는 어떤가요? 동료 연주자들이 대놓고 무시할 때도 애써 못 본 척할 정도로 소심한 그에게서 버디 리치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앤드류는 단순히 훌륭한 드러머이자 음악가로, 혹은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인간으로 버디 리치를 존경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처럼 이 영화는 앤드류와 버디 리치를 완전히 반대편에 둡니다. 그리고 찰리 파커와 조 존스의 사건을 앤드류와 플래처 교수의 갈등에 오버랩시키죠. 결국 이 재즈 아이콘들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앤드류가 찰리 파커가 되어 무대 위에 버디 리치가 되는 드라마를 그려내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앤드류는 그런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영화 위플래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